안녕하세요. 카장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사단장님 차입니다. 더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이고요. 파리가 렌즈에 붙었네. 색깔 때문에 국방색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야 이거 군용차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재밌는 것은 제가 이 페이스리프트 이전 Q5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도 녹색이었는데 지금 언뜻 보기에도 그때는 더 초록색, 지금 일부러 이런 숲을 찾아와서 찍고 있는데 거의 뭐 이런 숲에 더 녹아들 것 같은 초록색이었다고 한다면, 얘는 좀 뭐랄까 비슷한 색깔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에서 그 G80에서 카디프 그린 그 색깔이랑 비슷한가 싶었는데 그거랑도 또 다르고, 암튼 이 색깔은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는 얘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너무 눈에 띄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국방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자면은 되게 차 색깔은 다이내믹하거나 스포티한 것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색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Q5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현행 아우디 차들과 마찬가지로 앞에 싱글 프레임 그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헤드램프의 그래픽 그리고 안에 들어간 기술도 달라졌어요. 얘도 이제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들어가가지고 뭐 방향, 심도 다 조절합니다. 그리고 턴 시그널이 전부 다 이제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어요. 앞뒤 모두 그렇게 들어갔고,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모두 들어가서, 여기도 센서가 있죠. 그리고 센서는 이 오른쪽에도 있는데 이게 지금 두 개 다가 인지는 물어봐야,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엔진 후드가 이런 라인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근육질 자세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Q5 같은 경우는 상품성 개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장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것 뿐만 아니라 편의 장비가 엄청 보강됐어요. 주행하면서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이전 Q5 45 TFSI랑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 DCT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좀 DCT의 특유의 늦게 잡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변속할 적에 뒤통수 이렇게 누가 차면서 변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터보랙과는 또 다른,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는데 차가 나가는 거는 변속기를 물리면서 가는 게 좀 늦는 듯한 느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이거 좀 답답하다, 계속 저도 그래서 다이내믹으로 두고 달렸어요. 궁금해 하실 부분일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파리랑 모기가 아주 그냥 난리네. 옆모습에서도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이 차는 이제 S라인 패키지가 기본 적용돼 가지고 앞에 범퍼도 마찬가지지만, 옆에서 봤을 적에도 이거, 그리고 휠은 S라인 휠은 아닌데, 휠도 이제 얘는 이제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휠도 더 큽니다. 앞뒤 공통으로 25-4월-20이고, 타이어는 지금 미쉐린의 레티튜드 스포츠 3, 타이어는 레티튜드 스포츠 3가 들어갔습니다. 이 타이어는 지금 달려보니까 그래도 좀 노면 소음이 제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연비는 10.2. 뒷모습인데 뒤에도 이제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고요. 후방 안개등은 지금 보시라고 켜뒀는데 얘는 이제 두 개가 다 들어가네요. 이쪽, 여기. 근데 LED가 아니군요 이게. 어허. 후방 안개등은 벌브 타입이네요. 전구가 들어갔고, 키 락 언락 할 때 세레모니가 참 예쁜데, 이거는 지하주차장에서 찍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키 언락을 해보면, 네, 상위 모델인 뭐 RS6 아반트라든지 RS7 스포트백만큼 화려한 건 아닌데, 뒤에도 키 락을 해보면, 예, 키 언락, 꽤 멋지죠? 앞에서도 키 락을 해보면, 여긴 그냥 툭 잠길 것 같긴 한데, 이렇습니다. 머플러는 지금 뚫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냥 가니쉬예요. 그리고 이 범퍼도 S라인 범퍼가 들어간 거고, 전보다 뒷모습이 참 예뻐진 것 같아요. 테일램프의 이 그래픽 바뀐 거 하고, 저 주르륵 켜지는 턴 시그널 때문에 더 임팩트도 있고, 뭐 이런 리어 스포일러는 변화는 없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SUV니까 트렁크부터 보시죠. 키 디자인은 옛날 키예요. 킥으로 열리고요. 닫히는 것도 돼요. 아, 중간에 차면 멈추는군요. 예. 이 Q5는 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해치가 넓죠. 그래서
열어보면 여기가 게이트는 굉장히 넓게 열립니다. 뭐 이 정도면은 중형 SUV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것 같고요. 이 트렁크 가림막도 기본 사양, 전동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있으면은 참 요긴하죠.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은 트렁크에 짐 실은 게 남한테 안 보이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냄새나는 물건 실었을 적에 소폭이나마 실내 캐빈으로 유입되는 것을 좀 막아주긴 합니다. 그리고 2열 시트가 슬라이딩이 되는데 리클라이닝도 되고 슬라이딩 폭이 넓진 않아요. 지금 이 정도가 됩니다. 슬라이딩이. 그리고 2열 시트는 여기서 이 레버를 접을 수가 있고, 근데 앞에 지금 카시트가 돼 있어서 왼쪽 시트를 접어 볼게요. 지금 이제 접은 거고요. 얘는 경사가 더 많이 지네. 경사가 꽤 많이 생기는군요. 이 Q5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꼈나? 됐습니다, 이제. 그래도 꽤 많이 경사가 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트렁크 바닥은 밑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밑에 엑스트라 공간이 넓다고 할 순 없겠어요. 그리고 그물이라든지, 12V C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Q5는 멕시코 생산입니다. 트렁크 램프도 모두 LED. 여기 도큐멘트 밴드도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 판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턱에 걸리게끔 돼 있어가지고 집게 손가락 하나 정도의 깊이가 있어서 물건 실었을 적에 고정은 확실히 되겠지만 뺄 때는 바로 당겨서 빼는 건 안 되겠네요. 네, Q5도 충분히 가족형 SUV로 쓸 수 있는, 어쩌면 이 차는 가족형 SUV로 Q7보다 더 활용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큰 차보다는 이런 중형 SUV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2열 공간이 참 중요한데, 이건 이제 모든 아우디가 그렇진 않지만 문고리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는 거 참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전 되게 좋아합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도어는 좀 좁죠. 그냥 보기에도, 지금 물론 제가 이쪽 시트를 앞으로 많이 당기긴 최대한 당기긴 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창문은 다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유리는 이중접합유리인데 얘 뒷유리는 이중접합이 아니에요. 이거 선쉐이드도 추가됐죠. 좋아요. 그리고 이런 포켓 큼지막합니다. 만듦새는 뭐 우레탄이고 요 암레스트만 가죽이긴 한데 인조가죽 같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격이 얘가 7,000만 원이 넘어가는 걸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런 시트 두께도 보면은 두꺼워서,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긴 지금 볼스터가 얘가 좀 꽤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시트의 실제적인 두께는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레버로 등받이 조절을 하는데 이게 각도 폭이 되게 좁아요. 지금 이게 세운 거고, 최대한 세운 거, 최대한 눕히면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3단계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앉아볼게요. 운전석을 제 포지션에 맞춰볼게요. 운전석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놓고 앉아보면, 그래도 여기를 파놓은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각적으로나마, 그리고 실제로도 무릎 공간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게 있고, 에어컨도 이제 3존, 그리고 열선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USB 포트는 A타입. 그러니까 얘는 A타입과 C타입이 섞여 있어요. 암레스트 열어보면 단단합니다. 근데, 컵홀더가 이거 캔 음료밖에 못 집어넣습니다. 최신 컵홀더가 아니죠. 그리고 이거 슬라이딩 해보면, 슬라이딩 가용 폭도 지금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밀어보면, 예. 근데 확실히 뒤로 밀면 여유로워요. 그리고 시트도 지금 최대한 제낀 거긴 하고, 시트는 뒤로 눕힌 거고, 헤드룸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보면 밀폐력 좋고, 아이! 너무 목이. 이 필러 때문에 많이 두껍죠. 그래서 요 커터글라스는 거의 뭐 잘 안 보이는 수준이고, 이 헤드레스트 안 빠집니다. 꽤 아쉽죠. 등받이 부분에서는 괜찮고, 그리고 허벅지 받침 길이도 제 키 기준으로는 거의 다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발 공간 좋고, 송풍구도 뚫려 있고요. 비필러엔 송풍구는 없어요. 그리고 독서등은 터치 방식, 전면 시야 좋고요. 이런데도 금속이 안 드러나게끔 잘 마감을 했어요. 그래도 7,0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중형 SUV니까 이런 마감은 잘 해놔야죠.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뚫려 있어서 이 2열 너머까지, 헤드룸 너머까지 잘 뚫려 있죠. 좋습니다. 근데 얘도
여기가 엄청 튀어났죠? 그래서 가운데 사람이 앉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린이가 앉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위험하겠죠. 시트는 4:2:3입니다. 요거 누르면 요거만 접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 스키스루로 큼지막하게 쓸 수도 있어요. 더뉴 Q5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변화폭이 크죠? 무엇보다 센터 디스플레이 커진 거 눈에 띄고, 그리고 여기도 이런 통풍 시트 들어간 거라든지, 또 계기판 풀 디지털 클러스터, 이건 전에도 이랬었지 않나? 그리고 여기도 달라졌습니다. 여기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생겼고, 이게 가변식인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 컵홀더를 쓰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 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좀 올라가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분리도 안 되고, 뭐 무선 충전 때문에 분리가 안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걸 꼭 빼야지 밀고 수납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C타입 포트가 들어간 자리고, 그리고 이거는 확장할 수 있는 암레스트, 기어 노브는 그대로고요. 여기는 좀 공간이 좀 잉여스럽긴 하죠. 뭔가 좀 더 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간이 딱 요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스마트폰 두기 참 좋고 오토홀드라든지 그런 것도 갖추고 있고요. 계기판을 좀 보자면 계기판은 뷰 버튼 눌러가지고 바꾸는 거는 뭐 다 똑같습니다. 지도를 크게 띄울 수도 있고, 이거 뭐 트리 컴퓨터, 얘가 연료 탱크가 70몇 리터인가 그런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평균 연비는 8.4, 공연비만은 못하지만 이게 지금 공회전이라든지 아니면 시승하는 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활성화, 비활성화, 그리고 이 밑에서 이제 ACC, 세트, 리세트, 그리고 차간거리 유지, 가깝게 멀게 조절하는 거 모두 들어가 있고, 이런 레버도 만드는 새 좋습니다. 견고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램프 조절하는 거 있고, 수납공간 있고요. 수납공간 깊습니다. 깊고 커요. 근데 RS7 스포트백과 마찬가지로 좀 가벼운 느낌 패드, 그리고 USB 포트가 있고 드라이브 셀렉트는 이쪽에 있는데 눌러보면 오프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나 되고, 개별 설정에 가보면 엔진과 변속기를 묶은 주행 그리고 스티어링만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별로. 스마트폰 미러링이 무선으로 됩니다. 케이블 연결 안 해도 돼요. 그것도 추가된 거죠. 화면이 커서 보기 좋아요. 그리고 눈높이가 시선 이동이 필요 없잖아요. 거의 계기판보다도 지금 높게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품성 개선이 참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제 더뉴 Q5 45 TFSI 카트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카메라 효과가 이럴 때 아주 욕이 나군요, 지금. 맞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제 2L 터보가 설리는 엔진에다가 7단 DCT 조합이어가지고 265마력 최고 출력에 최대 토크가 한 37kg 포스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2L 가솔린 터보 엔진 치고는 뭐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하지, 265마력이면. 인데 의외로 차가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느낌은 이게 265라고? 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카메라 좋구만. 지금 이런 저속에서는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인데 괜찮죠? 근데 이런 턱을 넘을 때 보면 차는 좀 단단한 게 있고요. 단단하기도 하고 약간 그 통통 튀는 것 같은 거 있죠. 노면이 많이 실내로 유입되면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불쾌한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걸러져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충격 진동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제법 들어옵니다. 지금도 보면 탁 잡는 동작이 짧아서 간단해가지고 간결해가지고 이게 싹 흐트러버리면 실내에 탄 탑승자 입장에서도 편해 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넘어갈 때 으아! 네. 저도 모르게 지금 엉덩이에 힘을 줬습니다. 저 충격이 들어오는 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그냥 시트 밑에서 걸러지니까 그러고 지나가는 길인데 지금은 약간 힘을 줬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최근에 만났었던 Q7, 물론 Q7이나 Q8이나 걔네들이랑은 다르죠. 걔네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으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하겠는데,
EQ5는 전에 페이스리프트 전에 탔을 때도 느꼈지만 DCT 때문에 출발할 적에 보면 차가 움직일 적에 거동할 때의 움직임을 보면 살짝 좀 미끌리는 듯한 느낌을 연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리드미컬하게 좀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처럼 그렇게 그냥 스무스 부드럽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런 턱 넘을 때도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달릴 때 보면 확실히 이쪽에서 바람 소리 들어오는 건 꽤 있어요. 이 정도면 근데 뭐 가족형 SUV로 못 쓸 수준은 절대 아닌데, 그래도 좀 단단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2열 시승기를 이따가 찍을 건데 2열에서도 한번 느껴볼게요. 아마 최근에 탔었던 차 중에서는 가장 좀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은, 저희 가족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승차감. 예, 이런 매놀치기 할 때나 한쪽 바퀴만 얹었을 때도 보면 덩텅 튀기는 게. 얘는 그리고 서스펜션 조정은 안 되기 때문에, 전자식은 아니기 때문에 승차감으로 한다 한들 서스펜션이 감시력이 조절이 되는 게 아니죠. 자, 지금 다이내믹에서는 이럴 때도 보면은 이 안에 저쪽이 지금 많이 들리죠? 예.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다이내믹으로 뒀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기어 시프팅이 고RPM을 가져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 가져가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더 그래도 덜 튕긴다. 뒤통수 걷어차는 게 그거에 묻히는 거죠. 그런 게 좀 생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되도록이면은 그냥 다이내믹을 두고 달리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얘는 다이내믹으로 둔다 한들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좀 몰아붙이면은 차가 좀 차분해진다 그럴까? 그런 움직임은 좀 관찰이 돼요.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그리고 뭐 속도를 막 올린다, 올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휘몰아쳐가지고 차가 좀 짱짱해질 때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가서는 또 충분히 버틴다는 말씀입니다. 브레이크는 뭐 그냥 평이한 수준이고, 칼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제동력은 살짝의 유격이 있고 나서 이제 제동이 시작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스포티였으니까, 다이내믹이었으니까 그래도 변속기가 탁 잡으면서 갔는데 이게 약간 좀 미끌리면서 좀 체결되는 게 좀 늘어지면 그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악셀을 또 좀 깊게 밟으면은 그때 울컥하면서 튀어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DCT. 이것도 요즘 DCT는 이렇지 않은데 얘는 좀 옛날 DCT 같아, 느낌이. 265마력 내는 이 엔진은, 이게 좀 Q5에서는 그렇게 펀치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의외예요. 어쨌거나 차의 덩치라든지, 차의 덩치도 그렇지만 이 차의 구조, SUV, 중형 SUV라는 이런 구조 때문에 오는 그런 좀 버거움? 버겁다기보다는 좀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활성화해보면 지금 이제 43km로 50km로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의지할 건 아니고 그냥 켜두면 운전 피로도를 줄여주는 정도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건 뭐 아우디뿐만 아니라 모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그렇다고 봐야 되니까 그냥 끄게요. 이제 좀 내리막에서는 좀 보내고 가야겠다. 다운시프트 치면은 턱 하면서 그 떨어뜨릴 때 울컥하진 않지만 변속기 간의 어떤 체결, 떨어뜨리는 그 느낌이 확실히 전달이 됩니다. 머리가 무겁다 이런 건 아닌데, 이건 역시 구동 방식 차이에서 네 바퀴가 지금 다 구동력을 분배해가지고 놓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샥샥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자, 여기서도 보자면 이제 꼬부랑길인데, 있죠. 여기가 완전히 이제 바깥쪽으로 하중이 실리는 구간이에요. 이 양바퀴를 다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고 왼쪽만 지금 카메라가 있지요. 지금 완전히 눌려서 이제 엑셀 오프로 하면은 바로 지금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도 근데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자세 제어는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속이지만 반복이지만 얘는 몰아붙이면 이제 차가 정신을 차리고
오, 그래. 하고서 달려나가는, 마음 잡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바깥쪽이라서 들리고, 다시 오토바이들이, 아, 부러워 죽겠네. 이럴 때. 네. 얘가 그리고 제로백이 6.1초인데, 그럼 빠른 편이죠. 준수한 편이죠. 근데 체감하는 건 또 그렇지가 않다 말이지. 어쨌거나 얘는 패밀리 SUV로, 가족용 SUV로 두루두루 쓰기에 좋은 그런 패키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은 충분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상품성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편의 장비들이 되게 대거 보강이 돼서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차를 타고 있습니다. 올라간 가격만큼이나 올라간 가격 이상으로 편의 장비는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을 만큼 이제는 패키징이 좋아졌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은 만족할 수 있는 패키징이고,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내몰차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괜찮아요. 풀가속을 해도 이 소리는 지금 변속기 소리예요. 이렇게 달려나갈 적엔 그래도 뽕뽕 소리가 작게나마 후적 소리도 들리는데, 그리고 이 DCT 변속기의 특징인데, 전진 후진 반복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차가 바로바로 전진 물었다가 후진 물었다 하는데 그 딜레이가 살짝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후방 추돌이라든지 그런 거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옛날 DCT 때는 더 흔했었고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데, 이 Q5 변속기는 그런 게 좀 생기네요. 전후진 반복할 때 바로 안 물고 살짝 탁, 살짝 탁 이렇게 물리는 수준. 네, 종합해보자면 이 Q5, 더뉴 Q5 같은 경우는 뭐니뭐니 해도 장점은 좋아진 디자인과 상품성 강화입니다. 편의 장비가 이제 없는 게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좋아졌어요. 예, 주행 성능은 그대로지만 아쉬운 점은 가족형 SUV라고 할 수 있을 할 때 뭐가 있을까? 딱히 또 아쉬운 점은 없는데, 비싼 가격? 가격은 그래도 좀 비쌉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근데 또 쿼트로 프리미엄을 안 가면은, 프리미엄이 아니면 옵션 빠지는 게 좀 꽤 있을 거거든요. 휠도 작아지고 이 선루프도 빠지지 않나? 그런 것들 때문에 프리미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얘도 프로모션을 누리셨다가 구입을 하시면 만족할 것 같아요. 특히 이 지금 디스트릭트 그린 이 색깔은, 제가 국방색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되게 예쁘네요. 이게 실물이 사진과 영상으로 포함이, 표현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누가 봐도 길에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눈 돌아갈 그런 색깔입니다. 근데 뭐 색깔과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한번 전시장에서 보시면 좋겠다, 입니다. 네, 이상으로 더뉴 아우디 Q5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